우리는 베드로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복을 누렸다고 하는데 물론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아야 될 것은 그 갈릴리 호숫가의 많은 어부들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라.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또 나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라고 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근데 참 신기하죠. 고기를 잡는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분의 말씀은 좀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아. 말씀에 의지하였어. 말씀 때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비상기도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